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무석받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무한개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고요. 대파 흰 부분 두 뿌리 준비했습니다. 잡쌀가루 두 스푼, 물 200ml, 고춧가루 한 컵, 배즙 반 컵, 삼성당 4분의 1 티스푼, 새우젓 세 스푼, 생강 한 티스푼, 까나리 젓갈 두 스푼, 마늘 세 스푼, 천일염 세 스푼. 무는 껍질 안 벗기고 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해가지고 20분만 절여 놓을게요. 잠깐만 삼선 썰게요. 자, 물 200ml 잡쌀가루. 가운데 다 끓으면 다 익은 것입니다. 잡쌀풀, 액젓, 생강. 배즙, 자, 고춧가루 미리 부으로 이렇게 깨 놓을게요. 대파, 자, 무가 다 자랐어요. 이 부분 많이 나왔죠? 이게 조금 이렇게 넘쳐나면 됩니다. 자, 한 번만 헹굴게요. 자, 완성된 김치를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